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홍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좀 전부 썰어 주셔야 돼요. 무도 썰고 호박도 썰고. 자, 무는 그냥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채는 너무 두껍지 않게, 너무 얇지 않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0.5cm 정도 두께로 썰으시면 아마 가장 정확하실 거예요. 무는 지금 준비한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당근은 당근 자체만으로는 색깔도 이쁘고 영양가 있는 재료인데, 자, 이렇게 해서 당근도 썰어 주시고요. 지금 양 보이시죠? 눈으로 보시게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호박은 씨 부분이 있어서 돌려깎기 하시면 좋은데 돌려깎기를 참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씨가 너무 많지 않으면 그냥 동그랗게 쓰셔도 되고요. 돌려깎기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돌려깎게 해주시면 되는데, 어려워하신 이유가 끊지 않으려고. 근데 끊으세요. 채 쓸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시장 나가보시면 제철 음식이 뭔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게 그 재료가 갖고 있는 최고의 상태의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부도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유부도 너무 곱지 않게 썰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신 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표고버섯인데요. 표고버섯이 뒤에 꼭지가 너무 길면 자르시고요. 이렇게 좀 짧잖아요. 이거는 그냥 썰어주셔도 돼요. 꼭지를 왜 잘라야 되냐면 꼭지가 좀 질겨요. 그래서 질긴 부분은 좀 잘라내시고 하시면 좋고요. 자, 표고버섯도 채 썰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썰었습니다. 다 썰었으면은요, 이제 이런 솥에다가 제일 먼저 버섯하고, 자, 표고버섯 넣고요. 그리고 유부하고 넣고 살짝 볶을 거예요. 볶는데, 볶으실 때 여기다가 참기름을 좀 넣고 볶아주시는 거죠. 자, 참기름은 넉넉히 넣으셔도 괜찮아요. 볶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좀 이따 또 쌀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은 한 숟 정도 넣으시고, 한 수저 정도 넣으시고, 좀 이따가 쌀 넣어서 볶을 때 그때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볶아주시는데 볶는 이유는요, 참기름이 들어가면 밥이 참 맛있잖아요. 근데 그냥 밥 넣고 물 넣고 위에다 불 수는 없어요. 그럼 둥둥 뜨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라고 볶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쌀을 넣을게요. 쌀은 체에서 건져 국물 넣지 마시고 이렇게 쌀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다시 참기름 조금 더, 한 두 큰술 정도 조금 넣어주세요. 자, 쌀이 들어가는 순간에 얘네들이 쌀알이 막 밑에 둘러붙을 거예요. 물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옆에다 물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쌀이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쌀이 투명해졌어요. 이제 아까 썰어놓은 재료 중에서 무하고요, 당근 넣으시고요, 섞어주세요. 이게 이제 물을 부어야 되는데요. 물은 무조건 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조금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쌀이 살짝 잠길 정도,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말씀드렸듯이 지르면 해결 안 돼요. 되직하면 나중에 물 좀 더 넣으면 되니까 지금 채소가 이렇게 섞이면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숟가락을 이렇게 누르면 밑에 물이 조금 부을 겁니다. 이 정도만 넣어주셔도 밥 충분히 지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요, 이제 뚜껑 닫고 중간에 밥이 끓기 시작하면 한번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뜸불로 줄이고요. 뜸 천천히, 불고기 한 2분 전쯤에 호박 넣고, 그리고 2분 후에 불 끄시면 밥 완성이에요. 자, 이 밥은
이런 밥들은 중요한 건 다른 반찬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밥 자체가 이미 안에 여러 가지 그 채소를 들어가서 맛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김치 한 가지, 그리고 국 하나, 그리고 이제 양념장이 있어야 돼요. 비벼 드셔야 되니까. 그래서 양념장만 있으면 한 끼 해결되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음식이고요. 양념장은 청원고추, 청원고추 다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져주세요. 조금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넣어도 되는데요. 너무 매운 거 드시면 안 돼요. 간장 넣어주시고요. 통깨. 자, 고춧가루도 조금만 넣어주시면 밥을 드실 때 약간 좀 빨간색이 나서, 네, 매운 거 싫으시면 고춧가루 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후추 조금 넣어주시면 맛있어요. 자, 후추 조금, 그리고 참기름. 자, 이렇게만 넣으면 양념장 완성이고요. 자, 이제 양념장 됐고요. 밥이 지금 막 끓고 있어요. 여기에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뒤집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뒤집으면은 얘가 물이 모자른지 안 모자른지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물 너무 모자라다 싶으면 물 좀 더 넣으시면 되는데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밥 되니까 이제 바로 지금 뜸불로 줄였고요. 그래서 천천히 뜸 들여가지고 불고기 2분 전에 호박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양념장 완성됐고요. 이제 밥만 다 되면 양념장에 비벼갖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부 채소밥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밥 짓는 과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요. 맛있게 드셔서 좋은 그 영양밥 한 가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밥이 뜸이 거의 다 들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불 꺼야 되니까 호박 얹을게요. 호박은 넣고 섞지 마시고요. 그대로 두면은 새파랗게 이쁘게 색이 오히려 더 나죠. 그러면 다 익고 불 끄고 나서 그때 섞어서 양념장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예, 이번엔 두 번째 음식, 녹차 두부찜입니다. 두부들 좋아하시죠? 두부 같은 경우에는 절에서는 늘 한 끼도 빼지 않고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녹차가 들어간 두부찜을 할 건데요. 두부는 먹기 전 그냥 썰어주시면 돼요. 두부 조림 같은 거 할 때 구워서 많이 하는데요. 구워서 하시는 것보다 그냥 하시면 훨씬 두부가 부드러워서 굽는 번거로움을 덜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썰어주시고요. 크기는 말씀드렸듯이 먹기 전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무는 무슨 용도냐면 두부를 프라이팬에 바로 넣으면 밑에 잘못하면 눌어붙어요. 그래서 눌어붙지 말라고 물을 밑에 깔을 건데 이왕 까는 김에 무도 살짝 졸여주면 맛있겠죠. 예. 자, 무는 그냥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얇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고추는 채 썰어주시면 돼요. 고명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고추도 그래서 어슬그로 채 썰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은요, 일단 재료 썰은 준비는 다 됐고요.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양념장을 만들어서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그게 이제 간장이 졸여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념장은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요 여기다 간장을 좀 넣어주세요. 간장은 두부 찜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간이 돼야지 너무 싱거우면 밥반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밥반찬 될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자, 여기에 고춧가루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고춧가루 한 큰술, 그리고 통깨도 좀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요거는 올리고당인데요. 요거는 물엿도 괜찮고요. 또 조청도 괜찮고 아무거나 좀 넣어주시면 돼요. 단맛을 낸다기보다는 윤기 때문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일단 물을 후라이팬에다 깔아주세요. 이렇게 밑에다가. 두부가 바닥에 바로 직접 닿지 않게만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고요. 자, 위에다가 두부 올리세요. 아, 표고버섯 안 썰었습니다. 표고버섯도 채를 썰을 거예요. 표고버섯 썰었고요. 표고버섯하고 청원고추 썰은 거는 위에다가 이렇게 골고루 얹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원고추도 이쁘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장만 부으면 되는데 간장 들어가기 전에 녹차 얘기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리 불리지 마시고 마른 상태에서 간장에 넣어주세요. 녹차를 넣는 이유는 바로 두 가지 이유. 녹차 향이 음식에 배는 거 한 가지하고 녹차가 들어가면 두부색이 있다가 다 하시고 나면 갈색으로 되게 색깔이 이뻐지거든요. 그 이유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녹차 잎이 각각의 두부에 조금씩 올라가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켜고요.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불 조금 줄이시고요. 한 반으로 팍 줄이세요.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국자를 끼얹어 가면서 골고루 졸이면 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국물이 좀 넉넉해서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 그냥 두셔도 되고요. 밑에 부분은 간이 배는데 위에 부분은 간이 안 배잖아요. 그것만 좀 채워주시면 되니까 너무 다른 거 하시다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끼얹어 주시면 돼요. 두부찜은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지금 옆에서 잘 졸여지고 있는데 다 졸여지는 동안에 한 가지 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요리 김장아찌입니다. 김으로 장아찌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쪽 그 호남 지방 가면 예전부터 많이 드셨어요. 근데 김도 요즘 제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느 가정이나 다 냉동실에 묵은 김들이 있으실 거예요. 묵은 김 있으시면 오늘처럼 김장아찌 하셔서 윗반찬으로 두고두고 드셔도 좋은 그런 반찬입니다. 자, 일단 김은요, 가지고 계시는 김이 혹시 굽지 않은 김이라면 살짝 구워주셔야 돼요. 굽는다는 거는 왜 굽느냐 하면 김 특유의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 걸로 하면 그 비린내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살짝 굽는데 그야말로 불 기운만 달 정도로 살짝 구시고요. 요즘엔 또 다행히 구운 김들이 나와서 그런 거 있으시면 바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자, 일단 김을 잘라줄 건데요. 조금 작게 해야 한 입 크기 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김이 있으면은 4, 4, 16, 16등분을 해주시면 돼요. 방법은 자, 일단 반으로 자르시고요.
다시 반 잘라 주시고요. 자, 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짭짤하게 하면은 두고두고 드실 수 있고요. 나는 짠 거 싫으시면 간 조금 약하게 하셔서 바로 드시면 돼요. 자, 잘라놨습니다. 자, 이제 양념 간장을 만들 건데 양념 간장은요 물에다가 간장을 넣어 주시는데 이 간 입맛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사실은 이제 다른 거는 별로 짜게 안 먹는데 김장하시면 조금 짭짤해야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간장 넣어 주시고요. 여기에 자, 통깨 좀 넣어 주시고요. 통깨가 좀 넉넉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김할 때 나중에 골고루 다 묻어서 맛있게 되겠죠. 여기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데요. 고춧가루는 사실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넣느냐면 김장아찌 집에서 만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김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 이유는 묵은 김이라서 그래요. 근데 김은 사실 눈으로 봐서는 햇김인지 묵은 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춧가루 살짝 넣어서 색깔 조금 변하는 거 방지해 줄 겁니다. 자,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조청이나 아무거나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기름. 자, 참기름도 넉넉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넉넉히 넣는 이유가 제가 좀 이따가 김장아찌를 이제 담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게 이게 잣입니다. 지금 잣을 저는 갈아왔는데요. 이거 간다고 그래서 믹서에 갈으시면 큰일 나요. 믹서에 갈면은 이 잣이 갖고 있는 지방 기름 성분 때문에 떡져버려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가는 기계가 없으면 다지시면 되고요. 가는 거는 치즈 가는 조그만 거 있어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그런 거 집에 있으시면 이렇게 견과류 갈아서 소스 쓰시기 참 좋아요. 아니면은 키친타월 밑에다 까시고요. 칼로 곱게 다져주셔야 돼요. 자, 요거 넣어주시는데 지금 김 20장 할 건데요. 고기에 잣 갈은 거 반컵 정도. 이렇게 눈으로 봐서 뭔가 떠 있긴 한데 뭔지 잘 모를 정도. 그 정도만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면 국물이 걸쭉하게 탁해져 버려요. 그럼 맛없겠죠. 자, 양념장 완성입니다. 이제 김장아찌 담으면 돼요. 끝에서요. 그냥 간장 끝에서 넣었다만 빼시면 돼요. 두 장 잡아서 이렇게만. 나오는 거 보시면 이렇게 양념이 골고루 묻을 정도만. 왜냐하면 지금 양념이 다 위에 떠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막 이렇게 버리면 나중에 양념이 부족한 거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겹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지금 요 밑에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요. 벌써 간이 뱄어요. 이 상태 되면 부드러워졌죠. 이 상태 되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뻣뻣한 김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이 상태면 이제 드셔도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몇 번씩 바꿔주셔야지 아래위로 간이 골고루 배요. 자, 이렇게 해서 김장아찌 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두부, 녹차 두부찜이 자, 되고 있어요. 지금부터 끼얹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은 벌써 갈색이 됐고요. 어떤 부분은 하얘요. 그래서 이렇게 색이 좀 골고루 갈색이 되라고 천천히 이렇게 가끔 뿌려주세요. 한 번씩. 자, 이제 두부찜 어느 정도 졸여질 때까지 다시 김장아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아침에 대부분 죽을 많이 드시거든요. 이 김장아찌 같은 게 죽하고 참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하얀 흰 죽에다가 김장아찌 얹어서 먹으면 아마 피곤하시면 입맛 없으신 분들 많으신데 그럴 때 입맛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질병 때문에 몸은 뭐 좀 쉬어서 편할 수 있는데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또 뭐 좋은 그 음악 또 뭐 이런 거를 보시면서 마음 위로 받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 상황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그럴 때까지만 조금 더 고통들 나누시고 같이 고생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유부 채소밥하고요. 그리고 녹차 두부찜, 그리고 김장아찌 세 개로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저한테 배운 이 음식이 여러분들 좋은 식생활 습관 만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